서울의 한 랍스터 전문 식당의 랍스터 요리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몸통이 잘린 랍스터가 머리에는 왕관을, 양쪽 집게발에는 각각 편지와 꽃 한 송이를 짚고 있는 영상이 공유됐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신기해서 가보고 싶다. 보는 재미가 있다부터 생명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너무 기괴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천박하다. 랍스터를 단번에 죽이거나 기절시키는 것을 먼저 하는 건 최소한의 예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바닷가재나 개,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무척추동물의 조리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한 스위스에 따르면 갑각류를 산채로 요리해서는 안 되며 바닷가재를 얼음 위에 올려 운반하는 것도 금지됩니다.